태훈 어머니 갤러리에 안 오셨다고? 차 번호 분명히 보고 적었는데. 정원이 네가 본 차 태훈이 어머니 차 맞아. 그 차 번호랑 차 종이 일치하니까. 아, 차는 태훈이 어머니 거 맞아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수도 있잖아. 아니 뭐 그렇기도 한데. 호방아, 경찰서에서 이름 치면 사람 못 찾아? 안 돼, 그런 거 사적으로 못 써. 야, 그것보다 현경은 선생님 확실한 거야? 현경은 선생님이 갤러리에서 뭐 구매하거나 하진 않았을까? 판매 목록 찾아봤는데 한 점 팔렸는데 남자 손님이 사갔더라고. 야, 이거 진짜 엄청 큰 고구마다. 어, 엄청 고구마야. 이거. 어머, 이거 진짜 엄청 고구마네? 안녕하세요. 대리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? 네. 별일 없었죠? 네. 대리님 혹시 이거 한 번만 봐주실래요? 이게 뭐예요? 어제 이분 갤러리에 오시지 않으셨어요? 12년 전 사진이긴 한데. 어, 이 손님 어제 그림 구입한 분 같은데? 네? 그림 구입하셨다고요? 네. 제가 판매했어요. 어제 배송 리스트 작성하라고 했던 그 그림이에요. 배송 리스트 확인했는데 남자 이름이던데요? 그럼 혹시 남자분하고 같이 오셨어요? 아니, 여자분 둘이서 왔는데. 여자분 두 분. 남자 이름은 가족이나 선물할 분 이름 아닐까? 그런 경우 많거든요. 네. 아, 학교 때 선생님? 네. 어제 얼핏 봤는데 혹시나 해서 앨범 가져와 봤어요. 감사합니다. 박용철. 아, 네. 제가 박용철인데요. 안녕하세요. 도갤러리에서 나왔는데요. 아, 우리 어머니가 그림 구입한 것 때문에요? 무슨 문제 있나요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요. 현경은 선생님. 우리 어머니 왜요?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제자였어요. 선생님이 여기 사세요?